안녕하세요. 작은 손 피아니스트 한이바라입니다. 오늘은 바흐 곡에서 부침줄과 칠도암이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예쁜 정말 칠도암을 어떻게 바흐가 처리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쁘죠? 이거는 B+7이에요. 이 레를 아래 내리면 이거죠. 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뭐 B+7이다 뭐다 이거를 그냥 모셔도 돼요, 잘. 그리고 뭐 메이저 7, 마이너 7, 도미넌트 7 그런 용어들 잘 모셔도 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뭐 한국말 할때 조사다, 뭐 부사다 이런 용어 다 몰라도 이 단어가 조사인지 부사인지 뭐 이런 거다 몰라도 말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피아노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화성학적으로 그런 용어들 다 아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냥 내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을 때그 용어들의 그 알고 모르는 거가 그렇게 당장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음악은 네, 귀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귀로 들으시고 그걸 느끼실 수 있게 되면 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흔하게 치시는 곡은 아닐 거예요. 이거 예시로 드는 곡이 저도 대학 시절, 유학 시절 한 번도 안 쳐본 곡이고 몇달 전에 우연히 알게 돼서 치는 곡인데요. 너무 곡이 좋아서 그냥 제가 평소에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예시로 들어드리는 곡이 그렇게 여러분이 흔히 아는 곡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흐가 곡을 또 이런 패턴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명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치고 계시는 곡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븐음 같은 거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실용음악 쪽에서 이런 걸 C 코드라고 합니다. C 메이저라고 해요. C 장조, C 마이너 단조.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기본이 되는 음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하나 둘세 번째 여기서 또세 번째 하나 둘세 해서 1,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섯 오라고 해요. 하나 둘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이니까 그래서 1, 3, 5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기본 화음으로 삼는데 여기서 하나 더 삼두를 쌓아서 그럼 여기서부터 몇 번째가 돼요? 이 시는 1, 2, 3, 4, 5, 6, 7 일곱 번째가 되잖아요. 이걸 칠도 화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숫자를 세실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세븐이 있고요. 메이저에 붙으면 메이저 세븐. 메이저에 단삼도 붙으면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에 단삼도는 마이너 세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이너에 메이저 붙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용어들 설명은 제가 지금 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이 세븐음을 실용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냥 3도만 있는 이렇게 3화음만 있는 거를 이렇게 쓰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소리가 좀더 뭔가 특색 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위치를 여기로 내려서 바꾸면 이렇게 예쁘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예쁜 거를 좀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실용음악 쪽에서는 막 세븐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많이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 몇백 년 전에 바로크 시대 때도 세븐음을 많이 썼어요. 오히려 그 뒤에 모차르트 때는 바로크 음악만큼 세븐음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심플해요, 가장 모차르트 쪽 그때 시대 음이 고전 시대 쪽 음이. 그래서 바로크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게 재즈처럼은 안 들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재즈랑 이 바로크 때 세븐이랑은 뭐가 다르냐면 현재 실용음악 재즈 쪽에서 하는 것 세븐은 이렇게 동시에 정말 딱 들려져요. 이렇게 혹은 뭐 자리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딱딱 칩니다. 그럼 바로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앞에 다른 화성에서 이렇게 써요. 친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치면 세븐음이 딱 울리는 건데 소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딱 들리죠? 근데 얘가 미리 나왔어요. 세븐이 미리 나오고
붙임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울리지가 않으니까 세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런 이유로 저 같은 경우에 재즈 되게 즐겨서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재즈를 여러 시간 계속 들으면은 저는 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몇 시간 연속은 못 듣겠어요. 워낙 이제 세븐 음이 많이 나와. 세븐만 나옵니까? 나인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아홉 번째 음. 나인도 나오고 막 이래서 뭐 일레븐, 썰틴도 다 나오고요. 음을 다 쓰는 거죠, 결국은. 나인, 일레븐, 썰틴 하면은 다 쓴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은 사실 좀 저에게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좋으실 수도 있고, 당연히. 근데 이제 클래식은 그렇게 세븐을 막 쓰지 않으니까, 특히 이렇게 동시에 치면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걸러서 시간을 두고 나오고 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 되게 뭔가 좋아. 예, 네, 바로 그 느낌 때문에 클래식은 여러 시간 들어도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뭐 또 그래서 나는 졸린다, 지루하다 이러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B+7 이게 이렇게 동시에 치기 안 나와요. 지금 이 바로 이 곡에서 이 앞에 잠깐 한 마디 전부터 돌아가 볼게요. 제가 쳐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거 칠 때 라 동시에 안 쳤어요. 이 앞에 미리 쳤어요. 한 박자 반 먼저 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쳤어요. 보셨죠? 이번에는 나가 먼저 나온 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피아니스트들은 그리고 피아노를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이 소리가 너무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 세븐을 바하가 넣은 거죠. 처음부터까지 세븐 세븐 세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세븐을 넣는 곳은 의도를 갖고 작곡가가 넣는데, 이 세븐 소리를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주자는. 근데 이렇게 바로 땅 치지 않고 미리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븐음이 없이 이것만 치면 평범하죠. 그냥 B플랫 그냥 코드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세븐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미리 나옴으로써 소리가, 피아노는 딱 치면 소리가 순간 훅 줄어들잖아요. 첼로나 바이올린처럼 한 음을 키면서 계속 화를 이렇게 긋죠. 쭉 하면서 크레시엔도를 하고 디크레시엔도를 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디크레션도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는 무조건 치면 음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크레션도는 절대 불가해요. 근데 이 불가능을 거의 가능케 할 것처럼 정말 노력을 해요. 이건 진짜 마치 뭐 발레리나들이 새처럼 날고자, 공중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누구나 어느 정도 공중에 머무르면 떨어지는 건데, 그들은 정말 0.1초라도 더 공중에 오래 머물고자 더 높이, 더 가볍게 뚫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라음을 먼저 치는데 이 라음이 오랫동안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이 라가 남아있어서 소리가, 이 아름다운 세븐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라음을 칠 때 이렇게 얘가 오래 가야 돼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칩니다. 이게 이제 미리 나오는 게 한 박자 반에 미리 나오는 사실 음표예요. 그리고 나서 2분 음표로 또 유지가, 그러니까 4분의 점 4분 음표랑 2분 음표랑 같은 라 음이고, 이게 붙임줄로 처리가 돼 있어요. 거의 뭐 세 박자 반을 지금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피아노에서 한 번 치고 세 박자 반을 유지해야 돼요. 칠 때 세 박자 반을 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플랜을 갖고 이 소리를 칠 때 결코 허투루 치지 않아요. 그래서 크레션도는 할 수 없지만 이 소리가 멀리 가야 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앞에 분위기랑 생뚱맞게 얘가 오래 가야 되니까 얘는 크게 쳐야겠어서 딱 크게 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위기를 깨죠. 이거는 이제 톤의 문제예요. 음색의 문제. 이건 정말 손가락과 건반의 그 느낌, 이 무게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말로 글로 전달을 하는데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건 마치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누구에게 가르칠 때 온갖 말을 다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익혀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은 몸을 반대로 너무 틀지 말고 이쪽 조금 더 가, 오히려 그게 안 넘어지는 길이야 말을 해도 이렇게 기울면 무서워서 반동으로 몸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무게를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 가르쳐주는 분의 말을 신뢰해서 이렇게 해서 해보고 넘어져 보고 다쳐보고 하면서 용기를 내고 해서 하다가 그걸 본인이 그 밸런스를 잡는 거를 몸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음색에 대한 얘기는 정말 유일하게 제가 말로 영상으로 어떻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이거는 근데 옆에 있다고 해도 물론 옆에 있으면 가장 좋죠. 선생님이 쳐주고 그 소리를 내가 바로 옆에 한 공간에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쳐보고 선생님이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줄여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쳐봐. 조금 더 어떻게 어떻게 해봐. 손을 어떻게 해봐. 이렇게 자꾸 코치는 해주지만 선생님 손 크기, 팔 무게, 손가락의 길이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도, 교수님들, 연주자들마다도 각자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아시죠? 피아노 한대 놓고 연주자들이 한명 연주하고 나가고, 다른 연주가 와서 나 연주하고, 특히 콩쿨. 그러면 음색이 다르잖아요. 곡이 다른 건 다를 수 있는데, 곡이 다르다. 설명? 같은 곡을 계속 연속을 친다고 해도 소리가 다르죠. 많이 그런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소리가 완전 다릅니다. 그거는 왜요? 내는 음색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들이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정답은 없고 스타일들이 있는데 물론 나쁜 소리와 좋은 소리는 있어요. 네, 얘기가 많이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그래서 이 미리 나오는 이 음을 어떻게 하면 길게 유지를 할 거고 이 뒤에 나올 때 이게 남아 있어서 예쁘게 들리게 할 건지 좀 아주 섬세하게까지는 못 알려드려도 그냥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설명을 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이렇게 세븐음이 나오는데 미리미리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칠때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곡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 번째 마디에 이게 나오는데 F 메이저 세븐이거든요. 라미 내리면 파라도미 이거 세븐이죠. 근데 이걸 동시에 이렇게 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미를 먼저 쳐요.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정말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뭔가 아마추어랑 느낌이 다르면 도대체 왜일까? 근데 아마추어가 틀리고 치지 않았어요. 음 하나 틀린 것도 없는데 그 차이는 물론 여러분들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곳에서 나요. 이렇게 붙임줄로 유지하는 그 음을 그 뒤에까지 갈걸 생각하고 이걸 칠때 허투루 치지 않고 신경 써서 침으로써 이 미가 울리게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들었을 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되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도를 동시에 빵친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마디에 나와요. 올려서 모으면 이거예요. A 도미넌트 세븐이죠. 이거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보통은 아까처럼 미리 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곡은 제가 봤을 때 특히 이 곡은 오르간에 적합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피아노로 친 영상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챔발로도 있고 한데 오르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7도를 미리 쳐서 길게 남기고 나중에 다른 화성들이 나오는 경우가 이 곡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최적으로 이 7도함을 다 듣고 싶으면 오르간은 누르고 있는 한 개소리가 뚜 똑같다거든요. 디크레션도가 안 돼요, 피아노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들을 수 있죠. 제가 싼 키보드가 있는데 오르간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치면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7도 화음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뒤에 나와. 여기도 보면 얼마나 예쁜데요? 동시에 그냥 칠게요. 붙임줄 없다 생각하고. 이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라를 미리 치고요. 미를 미리 쳐요. 미리 치고 있다가 이것만 나와요. 그럼 이 미리 칠때 얘가 두 박자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미를 또 허투루 치면 안 돼요. 허투루 친다고밖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찾았어. 이거 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라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 주위 뭐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가 미리 나와요. 시 보세요. 근데 얘는 바로 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엄청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 시가 앞에 네 박자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들려줘야 됩니까? 피아노로.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오르간으로 치면, 그래서 이 곡은 이 시가 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뭐 오르간은 없고, 제가 뭐 오르가니스트도 아니고, 저는 피아노를 친 사람이니까 그냥 이 곡을 피아노에 맞게 최대한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그냥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곡 연습하다가 7도 붙임줄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의 예만으로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죠. 다음에 또 여력이 되면 또 바로크 곡에서, 바흐 곡에서 7도 화음들 예시들 찾아보고 또 있으면 영상도 찍을게요. 그러면 즐거운 피아노 연습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